저녁에 밥을 먹는데 누가 87년생 이 여인이 어떤 약을 물어봐요. 1월 며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통은 귀차니즘. 에이거 이거 봐서 뭐 하나 뭐안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면 봅시다. 그러고 그냥 현재 상 일진이 뭔지 이렇게 뽑아보죠. 그래서 이 구조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성격은 어때요? 성격은 불같죠. 왜냐면 이 많은 화기들이 경금을 자극하면,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없다 그러면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요. 순종. 하지만 이렇게 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튀어나가요. 왜냐? 이 뜨거운 화기들에게 열기를 머금은 금성처럼 개수가 없을 때는 얌전히 있다가 개수가 있으면 총알처럼 튀어나가요. 이런 거는 욱하다요, 욱. 욱하다. 다혈질이죠. 특히나 더 그런 이유는 화기, 화끈. 그죠? 화기는 화끈하죠. 조급하죠. 그냥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으로 이 개수를 휘둘러요. 그러니까, 야, 나돈 없어. 돈좀 꽂아봐. 알았어. 특히나, 그 상대가 가여워 보일수록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상대가 강압적이면 오히려 더 꼴통짓해요. 고로 이런 여자를 볼 때는 뭐 가여워 보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좀 이렇게 대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 여자보다 아래에 있는 척 해주는 게 대화가 통한다고. 자존심도 대단하겠죠, 그죠? 이런 게다 자존심이잖아, 그죠? 자기가 다 맞다. 내가 다 고치고 말 거야. 이런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끈하다는 뜻은, 그러면 이렇게 남녀 관계로 본다면 성욕도 강하죠. 왜냐면 이 개수가 살짝 열을 저기 발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증발하는 모양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증이 난다고. 갈증. 이게 화끈한 여자지. 그리고 이 남녀 관계, 그러니까 배우자의 모양을 한번 봐봐요. 배우자 모양을 한번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이게 무슨 말이게요? 남자 관계가 복잡하거나 혹은 남편이 바람둥이거나 이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쉿 술토에 들어가서 그 위에 병화가 있고 병화가 경금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경금의 열매를, 즉 경금의 물질을 키워주는 건 누구다? 수많은 병화들이다. 그런데 이 병화가, 잘 봐봐요. 이 구조를 잘 봐봐요. 이 병화가 멀리에 있는 신금과 합을 하고 있어요. 합을 하죠, 그죠? 그런데 원근의 거리로 보면은 누가 더 가깝지? 경금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사계도에서 병화는 경금과 가까이 있지, 신금과 이렇게 병 가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 같아? 병화가 멀리 있는 신금과 짝을 이루지만, 그 마음은 경금에 있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병화가 신금과 옆에 있고 저기에 경금이 있다고 치면, 이러면 겉으로는 부인과 같이 살지만 그 마음이 온통 밖에 있는
현금에 가 있다고. 이건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핑계거리를 대고 항상 밖에서 살아. 그 밖에서 사는 누구랑 사냐면 이 경금하고 산다고. 왜냐하면 경금은, 아니 병화는 근본적으로 경금을 키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사계도에, 사계도에 그대로 있는 대로 이해하면 돼. 그런데 가까이 병신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거는 마누라야. 하지만 마음은 여기 있고 항상 또 이쪽으로 도망가서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합이 있으니까 헤어지거나 이런 건 또 아니야. 하지만 이런 구조는 틀려요. 지금 이 구조는 틀리다고. 왜냐면 병화가 아무리 이쪽에 마음이 있어도 실제로 훨씬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경금이거든. 경금과 함께 살면서 가끔 이쪽에 있는 신금과 짝짓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 근본적으로 병신합은 만났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금하고 함께 살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겉으로 보면은 이 여자에게는 이 많은 화기들이 이 경금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 반발력으로 계속 튀어나가.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개수가 없다고 그러면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개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열이 확 오르잖아. 그러면 막 대들어. 박 대들면은, 바락바락 대들면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폭력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저 남자 남편은 폭력적이래. 또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여자가 대들면서 이제 싸움을 건다고. 그냥 일방적인 것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남자가 구타 폭력자 같은데, 아까 아침에도 봤지 않아? 막 이렇게 묘유로 막 얘가 요금이 묘목을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반대급부적으로 반발력으로 혹은 복수심으로 오히려 여자를 뭐 괴롭혀버리잖아. 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역발상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생각에, 아, 병화 경금이 있으니까 계수나 임수가 있어야 순종한다. 정반대라고. 이거 거꾸로 이해하는 거야. 여기 계수가 아니라 정화가 있잖아. 그러면 그냥 오히려 얌전해. 왜냐하면 탄성이 없거든. 튀어나가려고 하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오히려 바락바락 대들다가 처맞는다고. 그리고 이 여자는 젊은 남자를 좋아한다. 2번. 늙은 남자를 좋아한다. 자, 당연히 2번이죠. 그죠? 왜냐? 부친의 사랑을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나이 먹은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기 또래의 남자에는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던 간에 그 남자를 고르는 눈은 지 멋대로다. 지가 마음에 들어야 돼.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혼남 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딸을, 둘이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별거, 그러니까 이제 별거라는 게 따로 집을 사는 건 아니고 함께 사는데 각방 뭐 이런 개념이고, 깍두기 비슷했고, 대충 뭐 다혈질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은 이 구조 그대로였고,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뭐 일종의 뭐 젊은 여자랑 사는 거지 이 남자는.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사주 안 보고 사주 봤다. 뭘로? 오늘 현재의 에너지 상태로. 틀릴까? 과연